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가 팔고 있는 바나나 모양 치아 발육기입니다. 가볍게 잡아당기자 쉽게 부러집니다. 떨어져 나온 조각이 자칫 아이 입에 들어가면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많이 팔린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중국 제품들이 기존에 비해서 한 두세 배 피해 신고 접수가 된 게 많습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선 발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5배 나왔습니다. 어린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000원대 반지에선 기준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이 400여 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보니 4개 중 1개에서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평균 가격은 배송료 포함 2,000원 수준입니다. 품명도 수시로 바뀌고요. 가격도 수시로 바뀌고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인터넷 초저가 플랫폼 특징이거든요. 대응하려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당 기관들은 조사 후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10억 원어치 쿠폰을 풀자 첫날에만 17만 명 넘게 몰리며 행사가 바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초저가 공습이 몰려오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말라 죽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 중국 플랫폼이 진행한 이벤트에서 100만 원짜리 쿠폰에 당첨돼 116만 원짜리 세탁기를 10만 원대에 샀다는 인증글입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관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저 1,35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무작위로 총 10억 원어치 현금성 쿠폰을 뿌린 겁니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17만 명이 몰리며 10억 원은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전 10시와 밤 10시 하루에 두 번 바나나, 달걀 등 국내 신선식품을 1,000원에 팝니다. 한정된 물량은 10초 안에 매진됩니다. 중국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 상품은 월 평균 740만 상자. 앱 가입자 수는 1,4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CJ 제일제당, LG 생활건강 등 국내 대형 제조사뿐 아니라 마트까지 입점하며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알리에 이어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초저가 공습이 거세지자 국내 업계는 비상입니다. 상대방 경쟁 유통업체가 무너질 때까지 자금력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가격이 워낙 저렴한데 또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글로 많이 넘어가고. 알리는 다양한 행사 등으로 총 1,000억 원의 쇼핑 지원금을 푼단 계획인데 유통 생태계가 중국 플랫폼에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환불이 어려운 데다 유사총기나 송인용품 같은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서 제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자동차 용품을 주문했습니다. 도착한 물건은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10만 원가량의 물건값 중 절반만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쿠폰으로 지급한 겁니다. 깨져서 왔더라고요, 물건이.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줘버려요. 또 사라고 물건을. 알리에다 하소연을 해도 답이 없어요. 판매가 불법인 모의총기나 성인용품도 쉽게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온라인 직구 금액이 300% 넘게 느는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상담 건수는 무려 6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내 플랫폼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클 경우엔 민원이나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국내 대리인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수요가 이미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알리입니다. 알리? 네, 보시면은 가격, 추천, 할인, 광군제 이런 단어들이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요새 광고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중국의 네. 이커머스 업체고 추위에서 요새 이용하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저도 써보니까 초저가 쇼핑몰로 요즘 유행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쿠팡, 지마켓 같은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인데 가격이 진짜 사기 수준이에요. 웬만한 공산품이 2,000원에서 3,000원대면 살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운동화 보이시죠? 저게 원이란 얘기입니까? 맞아요. 아, 2,117원. 브랜드 아닌가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신발이 2,000원이요? 네. 너무 싸죠. 네. 왜 저렇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도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 제품 많이 판매합니다. 네. 실제로. 네, 네. 그런데 알리는 직구 사이트거든요. 그 제품들을 유통마진 없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무료 배송에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무료 반품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는 국내 시장이랑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심지어 다이소보다 저렴한 제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인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냐. 작년 10월에 297만 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10월 보이시죠? 613만 명이 지금 쓰고 1년 만에 이제 배가 늘어나요. 그렇네요. 네. 근데 아무리 마진을 줄여서 판다고 해도 저 가격이 가능한지 그 뭐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하려고 좀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알리 이용자가 늘면서 짝퉁 피해 호소하는 글도 사실 온라인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국내 짝퉁의 99.7%가 이제 중국발인데 게다가 매년 그 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발 국내 반입 짝퉁 상품 99.7%인데 명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온갖 물건들이 이제 가짜로 제작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뭐 한 예로 유명 업체 치약이 4개에 1,800원이다 샀더니 네. 칫솔모가 파랗게 물들더라 이런 반응. 아이고. 예. 매트리스를 샀는데 방석이 2개 왔다. 아. 메모리 카드 64GB 샀는데 1GB만 인식이 되더라 등등. 아. 예. 거기다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알리에서 뭐 가짜 국회의원 배지라든지 경찰 배지도 버젓이 팔려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영상 나가고 나오네요. 있죠. 우리나라 네.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이사가 국감장에서 이것 때문에 질타를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1,800원에 판다고 써놨네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싸긴 싼데 네. 혹시라도 이게 가짜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알리 감성 반응 연관어들을 좀 보시면 예. 네, 이런 단어 사지 말자, 수상하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가격 미쳤다, 저렴하다, 빠르다, 무료다, 싸다 이런 단어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물류센터 지어서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네.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소비자의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을 먼저 좀 안심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맞아요. 네. 네.